인텔을 설립했던 고든 무어는 1965년 4월에 말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무어의 법칙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무어의 법칙은 종말을 맞이했고 현재 반도체의 성능은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세피치로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묻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뭡니까? 강사윤 삼성전기 부사장은 패키지 산업의 미래에 대한 강연에서 말합니다. 반도체는 인간이 상상하는 것을 창조하는 기술이라고요. 반도체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예술작품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것도 반도체보다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교한 반도체는 신호를 증폭시키고 스위칭, 끄고 켜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간단한 원리가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PC방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 컴퓨터는 크고 핸드폰은 벽돌만 했습니다. 초기 반도체의 성장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작게 만들려고 하고 애플은 얇게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디바이스의 사이즈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능은 높아져야 했고 작아지는 면적 안에서 최대한 많은 칩을 올렸습니다. 자율주행차, 컴퓨터보다 뛰어난 성능의 스마트폰, 더 많은 신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칩을 올릴 땅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너무나 작아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 쌓고 있습니다. 100평짜리 땅에 2층짜리 주택을 짓는 것보다 5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위로 쌓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재료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는 전류입니다. 전류가 많이 흘러야 성능이 좋습니다. 아주 작은 양의 전압만 가해도 전류가 팍 하고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W는 전자가 이동하는 길의 너비입니다. L은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의 길이고 모빌리티는 전자의 속도, C는 커패시턴스로 전자가 얼마나 저장될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즉 전자가 이동하는 길이는 짧아야 되지만 전자가 이동하는 폭은 넓어야 되고 전자의 속도는 최대한 빨라야 하며 전자를 최대한 많이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물탱크에서 물을 최대한 빨리 빼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파이프의 길이는 짧대 파이프의 너비는 넓으면 되잖아요. 길이는 10cm밖에 되지 않는데 너비는 1m고 물은 한 100L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겠죠? 현재까지 집중했던 것은 이 L, 전자가 지나가는 길을 짧게 만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소자가 작아졌죠. 그런데 너무 소자가 작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멀리서 공을 벽에다가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멀리 서 있기 때문에 벽을 맞고 튕겨나온 공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 있는 위치와 벽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저는 동일한 속도로 공을 던진다고 해봅시다. 벽이 만약에 제 코앞에 있다면 공을 벽에 던질 때 저는 공을 잡지 못하겠죠. 공은 멀리 튕겨나가게 됩니다. 반도체가 너무 작아져 버리니까 물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물탱크의 용량을 늘려보자. 전자를 저장하는 탱크에서 어떻게 해야 전자를 많이 저장할 수 있을까요? 물탱크의 크기를 늘리면 되죠. 즉 전자가 저장되는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면적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소자가 닿는 면적을 돌돌 감아버리거나 쌓는 3D 방식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핀패시니 GAA 패시니 하는 소자들입니다. 소자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3D 구조를 가짐으로써 전자가 지나가는 통로도 넓어져서 전자가 쉽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모빌리티,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면 성능은 더 높아지겠죠. 더 빨리 신호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료 내에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이거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아요. 물론 2001년 Journal of Electronic Materials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실리콘에 압축 및 인장을 가함으로써 전자의 이동 속도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 실리콘은 전자의 속도가 16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축 및 인장을 가함으로써 이동 속도를 바꾸는 것보다 갈륨 아세나이드, 인듐 아세나이드 같은 소재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갈륨 아세나이드와 인듐 아세나이드라는 반도체 소재를 사용하면 전자의 속도가 9200, 4만 정도로 실리콘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물론 생각한 것처럼 척척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도 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리면 현재 사용되는 반도체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이상적인 반도체란 무엇입니까? 반도체는 신호를 최대한 크게 증폭시킬 수 있어야 되고 끌 때는 확실히 꺼져서 전자가 새어나가지 않으며 켜질 때는 순식간에 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성능에 서브스레쉬홀드 스윙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나 현재 상온에서 60 이하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의 값입니다. 인간이 물리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2m 이상 점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터널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소자도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해리포터처럼 벽을 뚫을 수 있을까라는 영상을 7개월 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언급되는 터널링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신기하게도 전자는 벽이 있어도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벽이 얇으면 얇을수록 더 쉽게 뚫고 지나가죠.
터널피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는 터널링을 이용한 반도체입니다. 옛날의 반도체들은 최대한 높은 전류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류를 조금만 줘도 순식간에 최대한 높은 전류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터널링을 이용하여 아주 작은 전류로도 최대한 빠르게 스위치를 켤 수 있는가? 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자가 터널링 되는 양이 너무 적어서 전류의 세기가 너무 약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래의 반도체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D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위로 쌓아서 면적을 늘립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재료로 실리콘이 아니라 전자 이동 속도가 빠른 갈륨아르세나이드 같은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물론 유기물을 이용한 반도체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현재 반도체는 7나노미터 사이즈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개발비가 10조 원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했듯 한 개에 달한 반도체의 사이즈를 계속해서 줄임으로써 성능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7나노미터에서 5나노미터로 줄이는데 약 50조 원의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50조의 금액을 들인 만큼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올까요? 글쎄요. 7에서 5나노로 2나노미터 줄여서 하나의 웨이퍼판에서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50조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다고 판단돼서 인텔이 더 작은 반도체 사이즈로의 도전을 포기한 것이 아닐까요? 인간은 지난 100년간 너무나 발전해버려 물리적인 한계에 예상보다 더 빨리 닿아버렸습니다. 이카루스는 태양 가까이 날아갔다가 날개가 녹아 죽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빨리 태양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이카루스와는 달리 우리는 한계의 벽을 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달린 날개는 후처리가 되어서 녹지 않는 날개입니다. 소비자들은 점점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성능을 더 낮은 가격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이제 과거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기술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기술은 이렇게도 불립니다. 반도체의 종합예술이라고요.